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김용경 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월요일 날이었나요? 저하고 저 시황정리를 했는데 아주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반응 많이 들으셨죠? 네. 댓글도 많이. 예. 야, 장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좋죠? 김용경 과장님 몇 년도 입사하세요? 증권회사? 아, 저 200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와, 2007년도 들어가자마자 좀 당했겠네. 네, 제가 입사했을 때가, 제가 면접 봤을 때가 삼성전자가 예. 이제 굉장히 70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지수가 처음 2000이 넘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면접을 봤는데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때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장 좋을 때 입사를 하고 나서 10년이 훨씬 넘었죠. 넘었는데 네. 2300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입사 기준으로는 3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참. 네. 그런데 네. 요즘 장 진짜 좋다고 하죠. 맞습니다. 뒤에서. 예. 지금 지점 분들이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1년 10개월 만에 23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 장정리 좀 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역시 받쳐주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1년 10개월 만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311.86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1.4% 상승을 예. 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죠.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8거래일 지금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맞습니다. 예,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종가는 847.28포인트 1.4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형 동생이 거의 비슷하게 올랐네요. 예, 비슷하게 올랐는데 수급은 좀 달랐죠. 예.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뭐 가장 강했던 섹터는 누가 뭐래도 이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또 증권 섹터죠. 증권 업종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오후로 갈수록 이제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서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또 강세를 좀 보였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장중에 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예. 이번 주말까지 추가 부양안 협상을 마무리를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고요. 예. 또 오늘 밤 11시죠. 삼성 갤럭시 온라인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는 이제 다섯 가지의 신제품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 먼저 이제 스마트폰 두 종, 이제 갤럭시 노트 20이 공개가 되고 네. 갤럭시 Z 폴드 2. 두 번째 모델, 예. 그다음에 태블릿 모델인 갤럭시 탭 S7 그리고 이제 시계죠. 갤럭시 워치 3. 예. 그리고 이제 이어폰이죠. 갤럭시 버즈 신모델이 예. 예, 동시에 이제 공개. 에어팟 같은 거를.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번에 모양은 좀 강낭콩 모양의 이제 네. 디자인이 유리하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11시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나왔을 때 이제 LG화학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LG화학이 이제 월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쉬고 오늘은 반대로 이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폭발해버렸더군요. 네. 폭등을 했습니다. 예.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또 LG화학 역시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예.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장마치고 이제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관련된 공시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렘데시비를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가 이제 106명이 투약이 됐는데 네. 여기서 4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큰 부작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제목을 이제 네 명이 이상 반응이라는 그런 제목을 뽑다 보니까 예. 렘데시비르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이제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파모스타트.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중에 예. 대장은 이제 종근당이었죠.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이 종근당 형제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예. 나파모스타트라는 이제 기존의 복제약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코로나19 폐렴 환자, 중증 환자 대상으로 지금 임상 이상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됐을 때는 식약처에 이제 긴급 승인 요청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오르더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신풍이 네. 날아가더니 뭐 그때 뭐 신일도 날아가고 오늘 뭐 종근당의 동아약품, 보룡제약, 뭐 JW 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약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치료제에서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간 치료제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지금 삼상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8월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을 때 추가 부양한 이게 이제 통과가 될 때 그때 네. 이제 시장 상황 분위기 변화를 잘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장중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 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택트와 이제 바이오, 2차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언택트에서는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계속 신고가를 냈고요. 예. 5G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오늘 또 신고가를 내면서 또 상승을 하는 또 모습이었고요. 베트남에 일찍 진출했던 회사죠. 네, 맞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저는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미디어 엔터 종목들이 뭐 어제는 이제 SM과 JYP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 관련된 합작회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또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제 새로운 남자 12명의 트레저, 이제, 새로운 아이돌. 그런, 네, 예. 등장하는 아이돌, 이 부분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게임주, 화장품,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ETF, ETN 유망 섹터 종목, 으로 또 준비를 해오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지금 종목을 이제 컨택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제가 뭐 5G 어디가 유명하다 이런 섹터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종목을 이제 고르실 거잖아요. 네. 근데 꼭 제가 고른 종목만 안 가고 이제 나머지들이 잘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 산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별 우리가 이 섹터별로 ETF나 ETN에 그런 지금 유망 종목, 유망 업종, 유망 섹터 나온 이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ETF를 사시면, 그러면 이제 종목을 다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ETF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ETF 다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제 유망하다, 8월 달에 유망하게 보는 이 섹터들의 ETF, ETN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KB스타 같은 경우는 게임 테마, 헬스케어 이 두 개가 있고요. 예, KB스타는 KB 자산운용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고요. 네. 2차 전지 산업, 그다음에 게임 산업, 미디어 앤드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고요. 예.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ETF들이 있고요. 예.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 예. 타이거 200 헬스케어 그리고 타이거 200 커뮤니케이션 타이거 200 2차 전지 테마 예. 타이거 K 게임 뭐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타이거 의료기기 또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ETF 보시면 안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도 같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더 주목하는 건 전 ETN인데요. ETN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유가, 이제 원유로 이제 좀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변동성 큰 ETN 말고 이런 섹터별 ETN들이 있어요. 예. 네, 이것은 좀 더 ETF보다 좀 더 종목이 슬림화된. ETF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네. 운영한 상품이고 네. ETN은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ETN이 네. 이제 N이 이제 노트. 채권. 예. 네, 채권인데 증권회사가 보증을 증권회사가 이제 쓰면서 하는 그런 ETF와 유사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이점은 좀 더 종목이 슬림화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ETN 중에서 이제 신한금투가 하는
FN 가이드 5G 테마주라는 예. 그런 ETN이 있는데 이 ETN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5G 관련된 그런 슬림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 증권에서 하는 이제 화장품 테마주, 그리고 예. 삼성 음식료 테마주, 또 삼성 바이오 테마주가 있는데 이 바이오 삼성 바이오 테마주에는 종목이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티온 헬스케어, 대웅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겠네. 네,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유한양행도 14%, 뭐 녹십자도 11%, 뭐 한미약품은 상한가, 뭐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5% 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ETN 찾아보시면 이게 오늘 15% 올랐더라고요. ETN이? 네, ETN이. 와. 그래서 이런 ETN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어느 펀드에 가입했던 펀드 기준가가 15% 오른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루에. 네, 굉장하죠. 부럽다. 네, 레버리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레버리지 아니에요. 선물이 네. 아니라 그냥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셋 미디어 엔터 코어 5라는 그런 네. ETN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QV, QV는 이제 우리 투자증권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이 QV 제약 탑5, 이 여기에는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한미약품, 부광약품, 셀트리온 제약 요 다섯 네.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서 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상한가, 유한양이 14%, 뭐 한 20% 가까이 올랐겠는데? 이거는 19% 올랐더라고요. 19%.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QV 바이오 탑 5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알테오젠, 제넥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알테오젠은 뭐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이고, 제넥신도 지금 굉장히 잘 가는 종목,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종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종목들만 들어가 있는 ETN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종목을 접근하시더라도 이런 ETN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 종목을 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느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예. 내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종목을 좀 주로 사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죠.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그 김 과장께서 이런 ETF나 ETN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김영공 회장 얘기가 되는데 말이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걸 사요. 그럼 ETF나 ETN 운영자는 또 이 종목을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럼 또 강하죠. 네. 그럼 그걸 보고 아 진짜 맞았네. 또 사고.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거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네, 뭐 크게 문제가 전혀 없는 종목들. 하기가 그러네요. 대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각 섹터에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QV 소프트웨어 탑5가 있는데 여기에는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NC소프트, 삼성 SDS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도 좋았겠네. 그동안. 네, 정말 핵심 종목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ETN들이 지금 있는데 아직도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뭐 그 제약주를 좋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 한미사이언스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부강약품, 셀트리온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하나 이상한 종목을 얘기를 한 거야. 이상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약주 안에. 근데 그걸 산 거지. 네. 여섯 개 중에. 네. 근데 그것만 빠져.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네. 있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 그래서 저는요 ETF 나오기 전에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이 업종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주 세 개다 그럼 세 개 다 사버리거든요. 네. 꼭 내가 산 그 종목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고민 없다는 거죠. 이런 예. ETF 사면 그거 다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개별적으로 사셔도 되지만 네. 이 ETF나 ETN을 사시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그 거래 수수료도 거래 그 세금이 없잖아요. 2023년까지는 그렇죠. 네 세금이 없으니까 또 그런 효과도 있다. 라는 것도 좀 같이 좀 말씀을 김영민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안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개별 종목을 저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제가 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ETF를 그런 집요함은 마음에 듭니다. 뭐 하나 홍보하실 게 있죠? 아 예, 예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저희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저희 카카오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예. 지금 제가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네. 정리된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네. 제가 정리해놓은 게 지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ETF라고 해서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펀드라고 해서요. 그리고 노트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이 다섯 개 종목이 속해 있는데 이 다섯 개 종목이 다 빠져서 그럴 일 거의 없지만 다섯 개 종목 다 10% 빠지면 이 ETN, ETF도 10% 이상 그렇죠. 빠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